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파리바게뜨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파리바게뜨에서 왜 선생님한테 오시는지, 손님들이 온다는 거예요? 빵 사러 손님? 연관된 예, 같은 일을 하시는 손님들을 어떻게 우연히 이제 많이 알게 이제 소문으로 아, 여기 소문으로. 예, 지금 이전홀에서는 간판을 신당을 이제 명패를 걸기도 했는데 그동안에는 저는 간판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제자로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이었고요. 굉장히 제가 때 처음에 이제 부부가 오셨을 때 사연을 잠깐 소개할까요? 네, 사모님은 이제 부인은 그 중심으로 이제 파리바게트를 운영하시고 이제 사장님은 이제 다른 일을 사업을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이 좀 확장을 좀 무리하게 하시고, 예, 상황이 좀안 좋은 상태에서 의논을 하시러 소개를 받고 오셨었는데, 관제나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그 사연이 있어서 저하고 인연이 돼서 이제 처음에는 의논을 많이 하시게 됐어요. 예. 근데 보면, 지나고 보면 남자분들이 더 믿는데, 사실은 남자분들은 마음을 여자분들하고 다르게 금방 마음을 이렇게 믿지를 않는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시거든요. 근데 중간에 조금 생략하겠습니다만, 정성을 들인 도중에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네. 근데 저로서는, 제자님은 어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댁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근데 아버님이 병원에 계셨던 건 아니고, 갑자기 사고로, 예,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예, 또. 일을 하고 나서는 아니었죠. 네네. 기도는 이제 정성을 드리는 저한테 오시는, 정성을, 이제 기도는 올리시는 분인데. 정말 제가 댁에 이제 무슨 무안이 있으실 땐, 정말 제자들은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올리게 됐는데, 사실은, 많은 손님들, 또 선생님들이 진옥이를 하라고, 진옥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조상님, 이제 망자님 천도 하시는 진옥이 정성인데, 다행히도, 처음에는 중간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구나. 두 분이 오셨을 때는, 제 말씀을, 이제, 공수라고 하죠. 상담할 때 내용을 다 부정하진 않으셨지만, 다시 재차 방문하셨을 때는, 친정 어머니가 같이 방문하셨는데, 어머니는 사업을 하셨어요. 부부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보살집에 드나들게 되면, 너무 많은, 정성을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딸이, 이런 데를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처음엔. 그랬는데,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시자마자, 사돈댁이지만 경험이 없으시니까 어머니가 절에 가서, 49제, 천도하는 것도 알아봐 주시고, 비용이나 다 알아봐 주시고, 여러 가지를 이제 대신, 사돈댁이지만 어머님이 알아봐 주셨는데, 문득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아버지, 진옥이는 이번에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천도는 반드시, 융화보살한테 맡기면 어떨까, 가족 모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가족 모두가, 의논이 잘 돼서 저한테 정성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3호제, 49제는 아시지만, 탈상은 우리가 3년을, 소상, 대상, 탈상입니다. 그 3년은, 상중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요즘은, 3년 탈상까지는 거의 안 하시죠. 생략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정성을 이제 천도를 지내는 진옥이를 나를 잡았는데, 느닷없이 시어머니 전화가 오셨습니다. 병원에 계셨던 것도 아닌데, 49제도 있고 백일 탈상도 있는데, 왜 진옥이를 빨리 하냐? 아버지를 너무 빨리 보내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행히, 대종갓집에 큰딸이었기 때문에 제 지내거나 이런 거 상망제사 지내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성껏
일주일에 한 번, 뭐 절법으로 1제, 2제, 3제, 3일제 이렇게는 안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상망 제사를 제가 법당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지방을 써서 제가 댁에 와서 제를 지내며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님을 만나게 해드렸어요. 첫 번째는 제가 상망 제사에는 정성을 다해서 올리려고 제리시장을 갔는데 너무 정말 저도 신기했어요. 제가 댁을 좀 잘해드려야 되겠다. 서울식은요, 제가 서울 사람이라 서울식은 뭐 다른 것도 재물도 그렇지만 조기 한 마리는 꼭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생선가게에 제가 딱 섰는데 꼬다리를 딱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눈을 다른 데를 보는 순간 생선가게 아저씨가 꼬다리를 사정없이 토막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다시 사지 않고 그 꼬다리를 가지고 왔죠. 재지내기 전에 신당인 상망제사상을 차리면서 제가 꼬다리 짐을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버지 오셔서 한바탕 이제 곡을 하고 오늘은 꼭 식사를 하고 가세요 했더니 상을 차려놓고 냄비 뚜껑을 딱 여는 순간 큰딸이 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좀 깜짝 놀랐죠. 왜 다시 곡을 하실까? 큰딸이 하시는 말씀이 보살님, 우리 아버지는 비는 걸 입에도 못 댑니다. 꼬다리찜 하나, 생선은 꼬다리찜 하나만 좋아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 손주들이 내려가면 고기 반찬이라고 꼭 꼬다리찜을 어머님한테 하시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다리찜을 보는 순간 제가 댁이 한바탕 곡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상망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서울식을 찾아야 되겠네. 서울식은 고구마는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댁이 큰며느리가 상을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아, 뭐가 소홀한가. 그래서 움찔 좀 했죠. 제가 좀 소극적이어가지고. 그런데 고개를 가우뚱히 하세요. 근데 또 제사 때 아버지가 오셔서 접시를 딱 들으시더니 딱 들이대시는데 그 접시가 뭐였냐면 고구마 튀김이었습니다. 고구마 튀김을 제가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을 차리면서 베란다에 있는 고구마를 꺼내라. 그래서 고구마 튀김을 올리게 됐어요. 지금도 그 제가 댁 정성 드릴 때는 고구마 튀김을 빠지지 않고 올려드립니다. 살아생전의 아버님이 고구마 튀김을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야. 한 광주리를 해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많이 하시는 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바탕 곡을 하셨겠죠. 그래서 무사히 상망제사를 올리고 아버님이, 망제님이 큰딸한테, 어머니한테 손을 붙잡고 여기 선생님 보살님 고생시키지 말아라. 더 춥기 전에 갈란다. 하는 말씀에 모두 다 우리 아버지는 추운 걸 싫어해요 해서 합심해서 그 다음 상망제사 때는 네 번째 상망제사 때 진옥이 정성을 천도하는 진옥이 정성을 올리게 됐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제가 댁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물론 두 분이 너무나 열심히 정말 1년이면 어느 때는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하고 제가 인사를 할 정도로 너무나 열심히 정말 사업에만 열중하는 부부예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차차차차 좋아지기 시작해서 지점을 다섯 개까지 확장을 하시는 과정이에요. 대주님은 굉장히 진취적이세요. 적극적이시고 자리를 어디가 괜찮다 하시면 그 자리를 굉장히 보러 다니십니다. 그때부터 거기는 아닙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아직 자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는 계속 막는 일을 시작하게 돼요. 네. 아니요, 거기 아닙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어딥니다. 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데 다섯 개까지 운영하시는 동안 그분들이 단 한 번도 의심하시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정성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누구 한 사람 제가
저희 실용에서도 그러시지만 영검 자랑은 하는 거 아니라 그렇게 전 배웠고요. 항상 제갓댁하고 의논할 때는 제갓댁에 맞춰서 또 물론 운때도 맞아야 되겠지만 그때그때에 맞는 자리를 제가 어떻게 잘 보게 돼서 그분이 부자 되는데 사업에 번창하는데 일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만난 인연이지만 지금은 제가 어디다가 태극기를 달아야 되겠다, 이제는 만세 불러야 되겠다 할 정도로 큰 사업을 성취를 하셨고 또 얼마 전에는 같이 앉아서 제가 울면서 그래서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분이 자 많은 일 정성을 들인다고 사업만 성취를 한다. 사업 성취. 뭐든지 갖출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성취하면 그동안에 사업에만 매진을 했기 때문에 자손들이 공부하는 자손들이 조금 소홀할 수도 있고 또 건강에도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대주님이 건강이 작년에 좀 안 좋아서 같이 정성을 들이게 됐는데 타 병원에서는 크게 수술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병이라고 암은 암이었어요. 하지만 정성을 들여서 또 예법 선생님 큰 대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예법으로 해서 잘 정성을 들여서 손가락 끝에 간단한 수술로 암 진단을 간단한 수술로 끝내고 지금 건강하신 상태이시고요. 사업도 굉장히 성취하셔서 지금은 단란한 가정. 이번에 2층 집 새로 리뉴얼 싹 해서 리모델링해서 대주님이 원하시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고3아지 지내면서 같이 좋아서 울었습니다. 같이. 네, 7년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런 에피소드도.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신도님들한테 운맞이 정성을 들여라. 운이 들었다. 뭐 선생님들이 어디서 가끔 저한테 대운이 들었습니다. 들었지 않아요? 저 운이 좋지 않아요? 하고 손님들이나 신도님들한테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전 대운이 들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네, 운이라는 거는 적절한 시기에 또 내가 잡을 줄도 알고 놀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이라는 것과 같이 잘못 흔들어 놨다가는 정말 큰 낭패가 있는 네 그런 경험을 제가 크게 했습니다.